야마하 알토스 엑스폰 YAS62 사용으로 인해서 침대나 담보에 때가 많이 끼어서 부분에 세척을 하기로 했습니다. 패드 자체도 좀 경화가 됐고요.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때를 제거해서 패드도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패드 안에 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패드 자체도 패드 가드를 도핑해서 새로 세팅을 하겠습니다. 야마하 YAS62 악기 클리닉 세척 그리고 덴트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. 깨끗하게 악기 세팅을